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현재 126개 지역구에서 진행 중인 21대 총선 선거 무효 소송은 전형적인 그 일정한 규칙 혹은 패턴을 지니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후보가 당일 투표에서는 승리했지만 사전투표에서는 큰 폭으로 대패함으로써 결국 낙선의 고배를 마신 경우가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 같은 패턴을 경험한 야당 후보들인 미래통합당 후보들이 많은 경우에 선거 무효 소송을 시도했습니다. 참고로 8월 30일 날 재검표 대상에 오른 영등포 올해 박용찬 후보는 김민숙 후보와 자웅을 겨뤘습니다. 여러분이 도표 한번 보시게 되면 21대 총선 결과에 박용찬과 김민숙에서 관찰되는 패턴은 전국 곳곳에서 관찰되는 일입니다. 왼쪽을 보시면 당일 투표에서는 박용찬 후보가 김민숙 후보를 5.93%포인트 득표율에 앞장섭니다. 그러나 사전투표에서는 이례적으로 높은 그런 격차로 밀리게 됩니다. 김민숙 후보가 21.71%나 박용찬 후보를 앞서게 됩니다. 특히 사전투표는 관내 사전투표와 관외 사전투표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관외 사전투표에서는 김민숙 후보가 25.32% 앞섭니다. 관외 사전투표는 우편투표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작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그런 부분입니다. 이 수치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사전투표에 상당히 위조된 투표지가 투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마도 지금 당장 바실리아 TV의 조슈아님에게 의뢰하면 몇 표 정도의 위조 투표지가 투입되었는지를 바로 개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박용찬 후보도 영등포 을에서 패배한 이후에 선거 무효 소송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고 박용찬 후보에 대한 증거 조사 결정, 재검표를 대법원이 증거 조사 결정이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점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0-5073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입니다. 원고는 박용찬이고 피고는 영등포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검정일 시는 오는 8월 30일 날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검정 장소는 서울 남부지방법원 중회의실 제504호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대부분이 고지한 내용은 7월 23일 날 그렇게 통보된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제2부는 인천 연수구를 맡았던 주심 천대엽 대법관이 담당합니다. 새삼스럽게 주목하는 것은 대법원 제1부의 공식 문건에 따르면 그 제목 자체가 대법원 제1부 증거조사 결정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증거조사 결정은 재검표라는 것이 표를 단순히 세는 것이 아니고 증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조사하는 것임을 대법원 스스로가 명백하게 이렇게 확인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천대엽 대법관이 재검표의 정의에 충실한 공정한 재판 진행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협력하고 있다 그런 혐의로부터 자유로움을 얻기를 바랍니다. 이미 4.15 총선의 선거 무결성은 6월 28일에 실시된 제1차 재검표인 인천 연수구 재검표에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났습니다. 판명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전개가 되는 8월 30일 날 그런 여러 건들의 후속적으로 따르는 재검표 결과와 관계없이 인천 연수구 사례만으로서 독자적으로 상당한 종류의 위조 투표지가 투입된 것이 사실임을 모두 다 밝혀냈습니다. 인천 연수구 같은 경우는 인쇄된 다량의 사전투표지가 문제였습니다. 총 4만 5천여 장의 그런 사전투표지 가운데 최소 70~8%가 절대로 인쇄되지 않아야 되는 그런 사전투표지가 인쇄된 사전투표지, 가짜 사전투표지, 동시에 위조된 사전투표지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과정에서 너무나 유명한 배춧잎 투표지, 그리고 일장기 당일 투표지, 본드 먹은 투표지, 옆구리 터진 투표지, 위상 아래가 붙은 좌석 투표지 등이 대거 발견됐습니다. 다른 지역구 혹은 비례대표의 추후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관계없이 인천 연수구는 불법 부정선거의 전거물만으로도 인천 연수구는 조속한 시간 내에
선거 무효소송이 진행돼야 되고 아마 이 같은 거의 비슷한 패턴이 전국에서 자행됐을 걸 보기 때문에 21대 총선은 전부에 대한 선거 무효소송이 추진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의 최대 고민은 전국 법원에 보관 중인 다량의 인쇄된 사전투표지, 위조된 사전투표지, 가짜 사전투표지의 존재일 것입니다. 결국 인쇄된 사전투표지는 곧바로 총체적 부정선거를 뜻하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의 핵심 관계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더디게 그렇게 공개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 난국을 뒤집기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핵심 관계자들은 국리에 국리를 거듭하고 있을 것이고 계획과 실행을 통해서 이미 그렇게 난국을 돌파하는 통과례와 같은 것을 추진했거나 아니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의외로 많습니다. 최대의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면 무슨 일이든 감행할 수가 있습니다. 법원의 증거보전 마감일에 맞춰서 신권다발처럼 빳빳한 인쇄된 사전투표지, 위조된 사전투표지로 통 전체를 갈아치우는 것처럼 이것이 바로 1차 통과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인천지방법원에 보관 중인 그리고 재검표의 대상이 됐던 투표지는 대부분 다 1차 통과리된 그런 투표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인천전수구을 재검표에 따른 불리한 그런 위치를 뒤집기 위해서 선관위 핵심 관계자들이 어떤 조치를 취한다면 그것은 곧바로 다시 프린트로 출력된 사전투표지로 투표함의 전부 혹은 대부분을 갈아치우는 2차 통과리, 2차 조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인간의 사악함을 꿰뚫어보는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자신들의 극한 운명을 기다리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어떠하든지 간에 인쇄된 사전투표지를 제거하는 삭제하는 정발시키는 작전이 실행에 옮겨질 가능성을 높게 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8월 30일 날 대법원에 실시되는 윤곽금 청주시 상당구와 또 영등포 지법에서 열리는 박용찬 서울 영등포구 의뢰 재검표를 두고 나오는 대화를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의 스칼리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증거 보존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가 걱정입니다. 연수구에서 들통이 이미 나버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바꿔치기 할 가능성도 고려하고 감시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걱정에 대해서 민경욱 원고이자 전 의원은 운반 과정도 감시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주 상당구로부터 청주지방법원이겠죠. 대법원으로서 그 투표함이 옮겨지는 과정을 면밀히 감시 감독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자 박선경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검표에서 나타난 증거물들을 살펴보면 거의 바꿔치기한 흔적이 확실히 드러났습니다. 민경욱 재검표가 이슈화 이미 되었기 때문에 다른 재검표에서 증거보존에 더욱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 무슨 법치주의가 아니라 불법주의 가 만연한 나라가 돼서 참으로 암담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천연수구에서 드러난 재검표 결과를 뒤집기 위해서 8월 30일 날 윤곽금 후보의 재검표와 박용찬 후보의 재검표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듯이 사전투표용지를 앱선 프린트로 부지런히 출력해서 기표 도장을 직접 찍고 마치 진짜 투표인 것처럼 둔갑시킬 가능성을 저도 상당히 높게 봅니다. 그렇게 해서 아마 이렇게 선관위 핵심 관계자들은 주장할 거로 봅니다. 봐라! 전번과 달리 이번에는 정상이지 않는가? 전번은 그냥 실수였어. 이렇게 빠져나갈 그런 시도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런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월 30일 날의 기대감을 가지면서도 그 사람들이 2차 통과리를 이미 마무리했을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염두에 두고 8월 30일 날 두 건의 그런 재검표를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